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안양시 석수체육공원 시민햇빛발전소. 조합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4억 원으로 안양의 두 번째로 만들어진 햇빛발전소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될 전기량은 350kW.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시민 햇빛발전소입니다. 안양에 이어 의왕시 최초의 햇빛발전소도 왕송호수 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만들어집니다. 규모는 512kW.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연간 5,300여만 원의 수익과 25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위치한 공원에 마련된 최초의 햇빛발전소인 만큼 준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특히 햇빛발전 건립에 드는 비용이 1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와 의왕시의 지원 절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50%는 시민 햇빛펀드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시민 햇빛펀드는 이자율이 3% 이상으로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아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출자를 하시더라도 한 푼도 배당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일도 하면서 일정하게 이익도 나누자. 그래서 시민들의 이익을 모으고 같이 힘 모으는 방식으로 저희가 시민 햇빛펀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의왕 햇빛발전소 1호기는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 생산된 전기를 팔아 나오는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햇빛발전소는 추가적으로 군포에 2호기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햇빛발전소 건립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은 안양 군포의왕 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해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TV 브로드뉴스 권예솔입니다.